그냥 뭐 일단 처음에는 긴장한 상태로 올라가서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잘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직구가 좀, 좀 회전이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거. 스트라이크를 많이 못 던져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, 그리고 타자들이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많이 참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앞으로 좀 더, 컨디션을 좀더 올려야 되지 않나. 첫 타자 골드슈미트였어요? 네. 알고 대결한 거죠? 알고 있었고요. 조가 다 미리 스케줄표에 다 나와 있어서 다 알고 있었고, 홈런 맞는 걸로 기억하는데 잘 치더라고요. 확실히 파워가 있는 타자인 것 같아요. 그냥 공을 좀잘 보는 것 같고요. 한국 타자들보다는 시합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첫 타자들도 첫 라이브 피칭을 보는 거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공을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시합을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. 앞으로 계속 공인구에 조금 사실 적응을 못하고 좀 회전이 좀덜 먹는 것 같아요. 직구도 그렇고 모든 변화구들이.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적응을 해서 좀 한국이랑 비슷한 그런 회전수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고요.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있거나 팔이 아프거나 이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생각하고 이런 날씨에서 공을 던졌었고요. 한국에서 이제 뭐뛸 때도 배로비치에서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날씨나 이런 적응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없는데, 이제 아무래도 시기가 스프링 캠프 시기고 아직 시즌이 들어가려면 좀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 시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공을 제가 제일 많이 봤으니까요. 그래서 던지면서 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, 이런 게 조금 그전보다 꺾이는 이런 속도라든지 브레이킹 하는 무브먼트가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 공인구 문제일지, 지금 제가 컨디션이 정확하게 다 시즌만큼 안 올라왔는지, 항상 내년 이맘때쯤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. 올 시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런, 어쨌든 지금 시기에는 내 문제점을 찾아내서 빨리 고치고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나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시기니까, 라이브 피칭하면서도 잘된 것보다는 안된 거를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